지옥과 같은 아이티에 단 하나, 천국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곳, 바로 아이티 꽃동네입니다. 이곳 문 밖을 나가면 끝없는 가난으로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그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음식이 필요한 굶주린 사람, 옷이 필요한 헐벗은 사람, 쉴 곳이 필요한 집 없는 사람, 치유가 필요한 아픈 사람, 사랑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이며 누군가 찾아주길 원하는 버림받은 사람,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절름발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라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느님께서는 이곳에 사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은 비록 가난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지만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간직한 의지와 용기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꽃동네 영성생활은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꽃동네의 수도자들과 봉사자들은 아이티 생활과 문화를 존중하며 참 기쁨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동네의 수도자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 앞에 놓인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설은 전기도 물도 없는 작은 방들 뿐입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병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케이. 어느 집에